곡명은 이선희 씨의 인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그 노래를. 자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제 목소리랑 맞대요, 그 노래가. 저도 이제 부르다 보니까 가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어려운 노래인데 자주 듣고 부르고 그래요. 자, 황석정 대 박지훈 승부 시작합니다. 이선희 씨가 갖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그 정화하면서 에너지를 지키는. 황석정 씨가 지금 2연승, 3연승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뭐 그냥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그냥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저번에 이루지 못한 3연승 욕심이 많이 나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오!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라고
진짜 완. 와, 색깔이 완전히 다르다, 와. 근데 최선을 다해서 부른다는 게 그냥 울부짖었어. 감정 과잉. 이왕 이제 지목 당했으니까 이제 같은 색깔로 제가 가면은 이기지 못할 거란 생각도 들고 이제 감독님도 그러셔가지고 그냥 전 저 색깔대로. 웃으신 거야? 아, 재밌으신가 봐. 아. 네, 박지윤 씨가 9-4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같은 인연인데, 네. 저기서는 그냥 내가 수동적이고 이 네. 인연을 놓기 싫고 정말 네. 잡은 걸 아름다운 나를 간직하고 싶고 그런다면 네. 여기는 이 인연을 놨다가는 작살이 날 것 같아. 그렇죠? 작살이 날 것 같아. 그렇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박지윤 씨. 맞습니다. 예. 승부 시작합니다.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탈락하셨습니다.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네. 이 다음에 어떤 프로든 MC 하더라도 정말 축복합니다. 다 아,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죠. 블랙홀로 딱 없어져야 프로그램도 살고 우리 남궁민 MC도 살고. 잘했어, 잘했어. 아우, 잘했어. 아, 너무 야. 예뻤어. 막. 사자를 물리쳤어, 사자를. 그쵸? 사자가 최고야. 너무 포효하셔가지고 그냥 같이 갈 수가 없었어. 누구를 주목하고 싶어요? 저는 히든을 쓸 수 없는 팀이 그렇지. 팀 중에서 우리 아닐 거야. 무조건 지는 정말. 저렇게 해야지. 박지윤 씨의 다음 상대 누가 될까요? 아, 오늘은 우리 성우분들께서 굉장히 승부욕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감독인 제가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네.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승으로 가겠다라고 벌써 루트를 네, 결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누구죠? 자. 너무 심심하신 것 같아서 네네네. 김수로 감독님의 하태권 씨, 김수로 감독님의 네? 하태권 씨. 알겠습니다. 네. 하태권 씨. 벌써 아니에요, 벌써? 예, 안녕하십니까. 2004 아테네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하태권입니다. 자, 골드 메달 포인트입니다. 스매시 잘 받는 하태권 다시 푸시 성공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김동문 하태권 금메달. 남자 배드민턴 복식 금메달리스트 김동문. 하태권입니다. 이응, 이응, 기역, 기역, 리을, 리을, 이응은 무슨 뜻일까요? 이응. 아. 어, 하태권 씨가 이용대 선수의 감독님이라고. 이용대 씨도 여기 나온 거 아세요? 모르게 나왔습니다. 예. 아, 왜요? 왜 모르게 나오셨어요? 제가 망가지는 모습 보면 그 네. 감독의 면이 안 살까봐. 아, 그래요? 그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 예.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오늘 승부를 보러 왔어요. 네, 예. 모든 걸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야우. 어떤 선곡을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네. 저희가 아직 1승도 없거든요. 네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1승은 해야 되는데 예, 예. 상대가 막강합니다. 예, 지금. 예. 거의 근데 유전자적인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어떤 노래죠? 노래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이 몸이 늙어서
속고 무엇이 날라고 먹었지. 잘했군. 어쩐지 사진이 굉장히 교장 선생님 느낌이 나셨던데.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했군 잘했어라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거 잘한다니까. 어. 이거 잘해요. 이거 뭐 해볼 만하지. 이거 퍼포먼스로 가지고. 흥이 좋아요. 흥이 좋아요. 이 친구가.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니까 일일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선택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국가대표의 흥을 보여주시기 당연하죠. 바랍니다. 자, 박지훈 대 하태권 노래싸움 승부 시작합니다. 네. 야, 어차피 알지? 아니, 노래는 안 돼. 퍼포먼스. 이거 진짜 신호 안 쓰고 소주 한 5병 왔다 생각해. 알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스포츠인 팀에 저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까지 그 우리 스포츠인들이 무너지고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승률을 끌어올릴 때가 됐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승률을 끌어올려서 우승까지 가겠습니다. 잔자자자자잔자자잔자자자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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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처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정신 하나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최고. 아니 죄송한데 혹시 약주 하셨어요 형님? 아니 진짜 전형적인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속 새기는 남편. 와 진짜 말 안 통하는 남편 같았어요. 진짜 가산을 탕진한 남편 있잖아. 영가 왜 불러? 술 거래 술 많이 먹는. 아니 본인이 안 떨어지는 줄 알았나 봐. 그래 놀래.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아유. 박지윤 씨가 9-4로 승리하셨습니다. 아, 진짜 웃겼다. 진짜 웃겼어. 아, 대박이네. 아, 원래 저런 캐릭터예요. 많이 웃으셨어요? 아, 네. 아, 지금 뮤지 씨 거의 울고 계시는데. 아, 저는 네, 네. 진짜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태권 씨 무대를 보면서 네. 아, 나중에 저런 아빠는 되지 말아야겠다. 아니,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너무 네, 재밌었어요. 감독님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김수로 감독님. 저는 정말 행복했고요. 네.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저 꼴찌예요. 그러니까 오늘 승리를 못하시고 꼴찌를 하셨는데도 이 정도 큰 웃음을 시청자분들이 네. 가져왔다면 네. 아, 저는 어머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꼴찌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아, 예.